남자친구랑 잘하고 있어요? 남자친구 없어? 뭔 개소리 하는 거야? 나아진 거 없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왜? 너 한 달 전에 나한테 남자친구 있다고 고백했잖아. 근데 그때 그냥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깨졌어요? 아니 그 시작도 안 했어 언니. 시작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네가? 제가 있었죠. 고백도 안 하고 끝난 거야? 아 고백 안 했죠. What? What's the matter? Why? What? 왜? 뭐 때문에? 아 약간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남자가 아님 너가? 그 남자가 건달이야? 아니 건달 아니고 제가 지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 맞춰줘야 되는 거야. 너가? 네. 뭘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 뭐 저는 쉬는 날이 평일에 쉬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지는 주말에 쉬어. 그러면 지가 저한테 좀 맞춰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근데 그냥 무조건 지한테 맞춰줘야 돼. 같은 새끼 쉽죠. 그런 느낌?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 여자분을 가게 달고 물어보고 그래요? 아니야. 어머, 나나야. 여기 앉아. 둘이서 이런 것도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 이게 언니한테 올리는 거구나. 올린대. 수저 아니고. 지미츠. 지미츠 올리나요? 올린다. 내 스타일 아니야. 이쁜데? 스타킨 뭐야? 섹시하다. 저 언니 스타킨 패티시 있나봐. 가방 마음가짐. 분명히 신었던 거다. 여러분 저 원래부터 살 빼려고요. 충격 먹었잖아. 왜? 봐봐 언니 봐봐. 언니 예전에 영상 보니까 이쁘다 이때. 아니 마른 거 봐. 진짜 말랐지? 지금 미륵 돼지인데 뭐. 돼지. 꽃돼지. 살 빠졌다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난 언니 갑자기 왜 갑자기 살이 쪘죠? 아니 여러분 살이 찔 수도 있고 그래 빠질 수도 빠질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살 쪘다. 왜 난 언니 왜 난 언니한테 왜 그래요? 난 그래도 옛날 손님들이 맨날 오면 그래 나한테 살이 왜 이렇게 쪘냐면서 나오고 막 그러거든? 그것 때문에 나 또 막 스트레스 받아. 그래 살 얘기 금지야. 본인들한테 그런 거 얘기하면은 싫어할 거면. 살 쪘다 보았나 봐봐. 항상 그런 거 보여주지 마, 언니야. 괜찮아. 먹을래? 계란빵이네. 샌드위치랑. 내가 한 개씩 먹었어. 네, 잘 먹겠습니다. 먹어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 아이고, 안 해도 돼. 얘, 너 다이어트 하고 예민하면 언니 무서워. 자, 먹어. 무서워!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해! 아, 왜 다이어트해 예민하게 또 원래부터 샐러드만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 먹어요 혹시? 또 치우러 가야죠. 아 제발. 그게 아니라 언니 내가 옛날 영상 봤거든. 팔이 완전 부러질 정도인 거야. 그거 보니까 현타가 오더라고. 눈물 날 것 같더라고. 저 이제 진짜 말랐던 거 아시죠 여러분. 뭐 살겠다 진짜. 언제부터 할 건데 다이어트?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그만해. 언니 저 월요일부터 쉴래. 와 삭센다니까 삭센다가 난 너무 안 맞더라고. 난 그거 무서워서 못 봤어. 하루 종일 막 오바이팅 날라가고 어머 어지럽고 막 예민해지고 막 말 걸면 죽이고 싶고 막 알지 마. 막 삭센다는 진짜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나 삭센다 안 해요 여러분. NO! 삭센다 NO! 아 우리 막내 말이 하나도 없네. 얘 말 좀 해. 전 진짜 말 없더라. 조만간 내 집 쇼해. 이때는 신유이라도 좀 해봐. 아니 내가 어저께 그랬어요. 이제 오키가 첫날 온 날 날 더워서 에어컨이 안 되니까 지방을 같이 좀 잠깐 쓰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 친구가 나갈 생각 안 하고 오키 방에서 계속 자고 있대요. 그래서 약간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제 알아듣게 얘기했어요. 저게 퇴근하면서 얘 너네 숙소생활 하면서 한 방에 그래 자는 거는 아니라 생각한다. 왜냐면 이 친구도 개인 플랜 부시가 있고 맞아. 너도 있긴 있는데 네 방도 없는 것도 아니고 방도 많으니까 너 저쪽은 네 방 같이 자. 네 이랬는데 오늘 또 집 그 방에 잤다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불렀어. 너 한 마리 말 같지 않니? 이랬어요. 네 이랬고
어제 내가 분명히 따로 살아라 그랬잖아. 내가 설명까지 해줬잖아. 그치? 너네 개인적인 플라이버시가 있고 얘도 일 끝나고 지금 피곤한 상태인데 혼자 있고 싶은데 왜 네가 방해를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네 방에 가서 하루 종일 삐대면 기분 좋겠니? 죄송하면 죄송할 짓을 애들 만들지 말자. 알겠지? 겨울에 못 보겠다 내가 그랬지. 비비가 막 파사드 가르쳐주는데 그걸 보고 있더랬어. 투어가 왔어. 왜 그러지? 제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좀 들어요. 지금. 좀 혼을 좀 내야겠어. 너 알죠? 이 반장 이거. 근데 약간 진짜? 군대에 있었으면 빨간 모자 썼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 써니 공기 반장이구나. 얘 뒤집어져요. 왜냐면 뭐 막 그러잖아. 유자가 뭐라고 하잖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아 우리 유자 다 이유가 있었구나. 네, 내가 어제 대기실에 이렇게 저쪽 대기실에 앉아 이쪽에 쇼고 걸려있는 쪽에 거기 앉아서 이렇게 뭘 찾고 있었어. 아이가 누구한테 그래서 막내한테 사람 씻겠어 내 몸매를. 맞아 원래 그래. 내가 막 이래갖고 이러고 있다가 일단 쳐다봤는데 내가 있는지 몰라. 왜냐면 관에 가려져 있었어 이거. 그랬더니 하 이러면서 막 그러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안 하나 보다. 언니 죄송해. 그래 우리 아이가 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아이 귀여워. 아이 너무 웃겨. 아이 귀여워. 그래 내가 어머 우리 아이네 언니가 갈려줘야 되겠다. 언니 왜 그래요. 거울에서 너 엉덩이 이렇게 내가지고 이러고 왔잖아. 맞아 맞아. 허벅지만 이러고 비욘세. 맞아 비욘세. 비욘세 울다 가야 돼. 맨날 유자랑 둘이서 손님한테 누가 더 예쁘냐고 물어보고 도치개찐이에요. 그 지금까지 유자 4표 아이 3표로 유자가 앞서고 유자가 유강이네. 유자가 앞서고 있어요. 진짜? 응. 넌 누가 더 이뻐요? 유자랑 아이 중에요? 오. 근데 얼굴만 따졌을 때는 아이가 큰 것 같아. 전체를 다 봐야죠. 자 내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1번 응. 유자 2번 아이 응. 3번 1, 2, 3분 정도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봐야지. 다 봐야구나. 1번부터 3번까지 3번 중에 누가 제일 이뻐요? 아니 전체적으로 봤어요. 유자. 저도 전체적인 거 따지면 유자. 그냥 유자 몸매가 너무 예뻐요. 저 아이가 많이 나오네. 시청자분들은. 나는 마담이잖아요. 네.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나아요. 어 진짜요? 이번에 성형하고 진짜 많이 보였어요. 가 일단 얼굴이 작아서 그게 살고 있으면 윈터 닮았더니 많이 들어요. 맞아 맞아 맞아. 전화도 와요. 어 윈터 닮았다고요? 윈트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윈트겠지 걔는. 그래요. 내가 뒤에 팬 먹지 말라 했잖아. 빨려놔. 뒤에 탄을 처먹고 나오지 말라 했잖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초록이 너무 이뻐졌잖아. 저 깜짝 놀랐어 초록이. 나 어제 초록이 너무 이쁘죠. 아니 얘가 때문에 더 웃겠어요. 얘가 이제 조막하고 있는데 언니! 초롱이 몸매 봐봐 너무 예쁜 거 아닌가 이러는 거야. 어 이쁜이란 애들 나 웃자고! 아 나나야 너도 이뻐 제발. 초롱이 진짜 이쁘더라. 원래 이뻤는데 더 이뻤어. 진짜 이뻐졌어. 진짜 밝았더라고. 근데 팔뚝이 이만한. 팔뚝이 이만한. 예전에 나만큼 하더라 야. 나나님 트리차다랑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오 감사합니다. 트리차플라 있어. 아 그 태국의 트리차플라 말하는 거 같잖아. 어 트리차다 말고. 맞아요. 어머 피니 감사합니다. 어 역시 이거 달라고 해야 돼 언니야. 그래가지고 아우 비아이님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 우리 써니랑 트리차플라. 어, 맞아요. 아우 가슴 보여줄 수도 없고. 아우 진짜 피아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또 5만원 누가 싸줬어. 어머 감사합니다. 어떡해. 너네 강아지 잘 됐어요? 중성화 잘 됐어요. 이게 너무 원래 강아지 6차까지 시키잖아요. 그럼 네. 6차 안에 광경뼈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래 광경 왜 나 광경 따로 맞았어? 따로 맞는 거 아니라 야 되니까. 진짜요? 그래요. 여러분 저 54 아니에요. 58kg예요. 아 언니. 그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는 동생 강아지는 방경뼈도 맞춰주는데 우리는 안 맞춰줘야 된다.
경찰에 다 들어갑니다. 아저씨랑. 가서 물어봐야겠다. 저희 집 근처에 다니는데 가까워서 거기 갔는데 언니가 하지마 캡처당해. 괜찮아. 아니 캡처당하면 또 캡처당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좀 하지마. 아이고 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이뻐 이뻐 너무 이뻐. 이뻐 이뻐. 아니 이렇게 해야죠. 이 땡겨서 네가 제일 이쁜 것처럼 그렇게 해야죠. 이뻐. 아 너무 이뻐. 하트. 진짜. 저거 나나 왔나? 맞아 맞아.